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이걸 귀에다 댔어요. 이거를 네. 그럴 수 있지.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뒷면의 색깔과 뭐 구성과 이런 것들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웜오디오가 딱 보면은 뭐를 복각했는지, 뭐를 타겟팅했는지를 이런 데서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214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사실은 1970년대 마이크를 좀 표방했다고 하기 때문에 214건도 상관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누가 봐도 디자인을 봤을 때 이거가 디자인과 네. 심지어 이 앞쪽에 이제 14라고 적혀 있죠. 여기 지금 보면 뭐 네. 저희가 좀 이따가 외관 한번 보고 올게 할 건데요. 여기다가 또 14, 214 이렇게 돼 있고 로고가 있는 이 위치와 그렇습니다. 이 14라고 적혀 있는 이런 느낌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런 스위칭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 있긴 있는데 바디 프레임도 약간 얘가 더 길고 하지만 네. 누가 봐도 이게 참고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이 색깔 이 색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214와 조금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영역대가 아닐까 네, 생각을 맞아요. 해봤는데 뭐 가격대도 214가 이제 뭐 40만 원대 초반, WA WA14는 55만 원, 50만 원대. 제 생각에는 아마 214를 쫓아갔다기보다는 아마 414급이나 뭐 요 정도를 더 위를 표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했을 것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이제 WA 오디오에서 그러니까 웜 오디오에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명기들을 훨씬 더 저렴한 맞아요. 가격에 비슷한 그게... 퀄리티를 내준다. 그러면서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표방한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명히 저는 요게 214보다는 위에를 노렸다 이런 맞아요. 생각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게 WA14가 어떤 네. 모델인지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웜오디오예요. 웜오디오 WA14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포더블 이게 뭐야? 좀 가격대가 그러니까 어쨌든 좀 살만한 가격대다 이런 거죠. 그렇죠. 499달러에 지금 출시된 가격이 55만 2천 원이면 진짜 환율 생각해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맞아요. 가격 책정이네요. 오히려 싸게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음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클래식 컨덴서 마이크라고 되어 있죠. 1970년대 초반에 그 히트곡들에 사용됐었던 음흠. 그 마이크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이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CK12라는 그 캡슐이 있었는데 그 스타일의 캡슐 그 올브라스 캡슐이고요. 그리고 시네메그 USA라는 게 있나 봐요. 브랜드가 뭐 그런 트랜스포머에다가 그리고 플리 디스크리트 시그널 패스하면 시그널 패스가 전부 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펀치, 웜 이런 소스들이 필요한 그런 리드 보컬이라든가 어쿠스틱 기타들, 일렉트릭 기타들, 뭐 베이스, 드럼, 퍼커션 등등 다양하게 범용성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0년대 초반을 표방하는 빈티지 마이크인데 합리적인 가격대로 그런 빈티지함을 잘 복각해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브라스 캡슐 얘기가 나왔죠. 사실 저희가 뭐 마이크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그런 스펙들에 대해서는 올브라스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나온 대로. 저희는 올브라스. 뭐 귀로만 늘 판단하면서 살았기 저희는, 때문에 네, 그 사운드에 대해서 질감을 얘기해드리는 거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올브라스면 좀 좋은가 봐요. 뭐 네. 이런 건 사실 저희보다 뭐 전문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이공학도들에서 잘 알지. 그런, 저희는 네, 뭐 저희는 그냥 그렇다고 알려만 드리는 겁니다. 작업실에서 맨날 들으면서 이거는 소리가 어떤 지향성이 있고 이거는 여기 음악에 묻히니까 잘 묻고 안 묻고 이런 네. 음악적인 걸로 접근하는 게 강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CK12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제작 한계를 이번에 뭐 극복을 해내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좋아졌고 올브라스 캡슐이고 이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와일사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브랜드 전반에 대한 본 out of need 어떤 필요에 의해서 태어났는지 브랜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훑어 보시고요. 보면은 세 개의 폴라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카디오이드, 장점이죠. 네, 신방형 그리고 figure of 8 이게 이제 팔자형 그리고 그렇죠. 옴니디렉셔널 요거는 전방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아웃풋 패드가 0dB,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20dB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 레인지가 20에서 2만까지 이거는 뭐 동일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밑에서 보면은 셀프 노이즈 마이너스 115dB 그리고 뭐 인클루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쇼크 마운트, 하드 마운트, 네, 프로텍티브
네, 파우치 이런 것들이 네. 제공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파수 대응을 일자네요. 보면은 네, 완전히 일자에 가깝고 위쪽에 딱히 뭐 튀어 올라와 있는데도 1km에서 2km대 약간 올라와 있고. 요건 조금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되게, 예, 아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피겨 8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꿀렁꿀렁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라인을 그어놓으면 거의 쭉 가 있는 상태로 네. 지속이 되어 있죠. 옴니 디렉셔널 같은 경우에도 저 위쪽이 1, 2km대가 살짝 내려앉는 거 빼고는 거의 쭉 맞습니다. 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옴오디오 특징 같아요. 약간 이런 좀 따뜻한 사운드 이름처럼 네, 회사 맞아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진짜 옴오디오입니다. 말 그대로 좀 따뜻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그 쿨의 아로아 조정석 버전으로 네. 네. 사실 저희도 편곡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조정석 버전인지 쿨버전인지 이제 뭐 네, 상관이 없고 그냥 쿨의 아로아를 네. 저희가 오늘 어쿠스틱 기타 한 대와 보컬로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듣기 전에 WA-Y14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난 파우치 좋다. 아, 파우치. 오, 굉장히 생각보다 폭신폭신하네, 엄청. 네. 여기에. 그러든가 말든가 이랬어, 지금. 자, 214 마이크와 쇽 마운트가 있습니다. 나 스티커 좋다. 어, 스티커 이쁘네. 쇽 마운트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쫄쫄이가 돼 있어갖고, 네,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은, 딱 고정을 시키려면 더 풀어야 되네. 어쨌든 간에 이제 네. 떨어뜨리거나 빠질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고정할 수 이렇게 있다는 튼튼하게 거죠.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들어있긴 한데 뭐 이건 그렇습니다. 쓰실 일이 없죠. 많이 쓸 일이 없을 네. 것 같아요. 자, 쓰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폴라 패턴을 카디오이드, 피겨 8 그리고 옴니 디렉셔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dB, -20dB 선택하실 수 있는 이쪽에 네, 토글 스위치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일사 닮았죠, 솔직히. 네, 솔직히.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214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간계를 아예 뮤트하고 들어볼게요. 네. Your l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너무나 익숙한 소리. 내 모든 걸 다 귀가 시원해지는 소리죠.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바로 214보다 과연 윗급을 가격은 더 비싸긴 합니다. 네. 표방하고 있는 WA-14 들어보겠습니다. Your light on my life, you a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로우가 좀 더 있죠.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 아주 쉽게 보컬만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해볼게요. 214예요. Your l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하이가 덜하고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미들이 위한 미들이 약간 좀 더 얘는 있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네, 확실히 뭐, 시원하죠. 214가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놓고 봤을 때 또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게 자, 이게 214의 프리퀀시. Your l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요 위에가 없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로우도 많아졌어요. 네. 오직 이거 봐, 여기까지 올라오고 214는 로우가 네. 없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요쪽 요쪽 확 네. 올라오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14가 더 익숙한 소리이기는 해요. Y14는 따뜻하긴 한데 뭐랄까 뭐 하이를 들어서 케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리는 좀 더 미들 쪽이 좀 더 미들이랑 로우 쪽이 좀 더 강조된 소리로 네. 들어가긴 한다. 좀 반대 성향이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이 겹치고 이쪽이랑 이쪽이 누구는 그렇습니다. 이쪽 올라가고 누구는 네. 이쪽 올라가고 약간 이런 Y14를 느낌이. 그러면 하이를 올려보면 Your l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Y14를 준다 해서 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Y14를 하이를 든다고 해서 214에 원래 그냥 천연 하이처럼 기분 좋게 들리진 않고
확실히 좀 하이가 땡기는 순간 인위적으로 올라간 느낌은 귀에서 확 들리거든요. 네. 근데 뭐 비슷하게 만들려면은 하이 대역을 뭐 한 1km부터 한 4, 5dB 정도 들어주면은 비슷한 질감을 낼 수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간계를 묻혀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려놨고요. 공간계는 전체로 일괄적으로 먹여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214 세트부터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시원하고 분위기 좋죠? 네, 이번에는 와일사.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좋은데요? 걸 어, 좋아요. 묻혀놓으니까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니 오히려 프로세싱 해놓으니까 리버브만 묻혀놔도 이 따뜻한 감성에서 그러니까 뭔가 드라이로 해놓으면 약간 좀 아쉽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하이 이만큼 올리고 리버브만 매겨도 이 따뜻한 감성이 되게 엄청 더 좋게 강조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214가 우리가 익숙하다 뿐이지 Y14가 지금 뭐, 네, 퀄리티가 뭐 떨어진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미들 로우의 감성은 진짜 이 웜 오디오가 분명히 강점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레이션 비교해 볼게요. 드라이 네. 소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와부터 들어볼게요. 와일사.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네. 아로하 가사죠. 네. 자, 이번엔 214. 첫날 밤에 단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거짓말 치고 있네. 거짓말 치고 있었죠. 네. 근데 확실히 그 이게 뭐 뭐가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하이라는 네. 영역이라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성향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아 이게 그래도 WA 14가 하이를 들었더니 214의 원래 하이보다는 조금 인위적이다 말했던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없는 애를 땡겼으니까. 근데 아까 형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이 아이의 정체성만 가지고 그냥 이 마이크 성향만 보고 보면은 너무 좋은 마이크고 아까 리버브 묻히고 또 들었을 때 와 귀가 편안하고 되게 좋은 그쵸? 사운드가 나죠. 우리가 자주 듣는 셋업이 듀엣의 214를 기준으로 정해놔서 그런 거지 이 듀엣의 214가 전체적인 마이크의 레인지에서 딱 중립적인 애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이 쪽이 강한 맞아요. 애를 저희가 레퍼런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건데 자 공간계 묻혀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14요. 첫날 밤에 단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고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귀가 되게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평화롭죠. 약간 좀 더 편안하고요. 맞아요. 네. 214는 조금 더 이렇게 쫙쫙 그 하이에서 이 때리는 맛이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라이 소스를 놓고 보면은 214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직관적인 느낌은 오는데 약간 프로세싱을 거쳤을 때 와일사의 그런 따뜻한 맞아요. 강점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열을 가리기는 좀 힘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운드 성향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WA14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리면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WA14 들으면 약간 자연 약간 진짜 내추럴한 그 느낌 있죠. 뭐 진짜 자연 공간에 와서 쉬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귀가 편안해요. 좀 편한 느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14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짚어줘야 되고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 사운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일사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성향의 차이를 두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분명히 웜 오디오의 매력 포인트를 잘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다음 시간에는 E51을 할 거예요. WA251. 이건 가격대가 이제 90만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퀄리티가 지금 확 높아지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214가 있고 C414가 있는데 여기 가격대가 이제 뭐 한 40만원에서 한 130, 한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중간대역에 해당하는 가격이 딱 다음 시간에 WA251이거든요. 그거 저희가 받아놨는데 사운드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희가 뭐 14 리뷰니까 251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랑 똑같은 소스와 곡으로 이거를 들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WA251이 또 어떤 사운드의 특성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연속으로 1, 2부를 보신다는 생각으로 이거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일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214와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성향에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